안녕하십니까. 예보원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겠으나 밤부터 경기 서해안 지방부터 개기 시작하여 내일 새벽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안전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 북서쪽부터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 오후 15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면 중부지방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기 중층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산발적으로 비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으나 기압골이 빠르게 동진함에 따라 오늘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점차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으나 밤에 경기 서해안 지방부터 점차 개기 시작하여 내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받다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점차 받겠으므로 중부지방은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동안 내린 비로 습도가 높은 가운데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되고 복사 냉각기에 지표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